안녕하세요. 주라벨 TV. 2탄. 2탄. 궁금한 거 2탄.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저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명 우리 빵빠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빵빠레. 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 빵빠레가 겨울용 빵빠레, 그리고 여름용 빵빠레가 따로 있다고. 정말 힘든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빵빠레. 네, 제가 있는 곳은 진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산에 올라가면 이제 막 얼음 막 이만한 거 막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막 들어가고 막 오한마루 깬 다음에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에요? 막 눈가 돌아가 동 돌아간 다음에 진짜 막 뭐 심하면 막 한 시간씩 엮여 있어. 근데 선배 중에 한 번은 빵빠레 오한마루 깬 다음에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긴장감이 막 엄청나게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들어가면 그냥 확 들어가게 돼. 그냥 들어가면 찬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와 못 들어가요. 장난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근데 막 진짜 빠따 맞을 분위기 있고 막 그러면 들어가면 막 확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네. 이제 위에 있는 선배분은 이제 와가지고 니네들 고생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쉬운데 주시더라고. 그런 적도 있고. 끝까지 매기네. 수고. 겨울 빵빠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 네. 근데 이제 여름 빵빠레가 있어. 네. 여름에 시원한 물 들어가면 좋잖아. 그죠. 근데 여름에도 사실 물이 들어가면 추워. 원래 원체 계곡물이 차갑기 때문에. 예. 근데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 산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모기빵빠레라고. 모기빵빠레. 아, 지금 우리처럼. 모기 많은데, 산에 그 모기 엄청 많잖아. 산모기, 아디다스 모기. 네.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저기 물리별 막 이만큼. 별의별 모기 다 있잖아. 네. 그러면 딱 모기빵빠레 다 깍대기를 다 벗겨. 옷을요? 옷을 다 벗는다고? 깍대기 다 벗겨.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팔 들고 버틴 한 시간 동안 이제 벗으는 거예요. 팔 벌려. 팔도 막 구불라 그래. 이것도 힘든데 진짜 힘든데 막 진짜 이러고 있어 계속. 팔 벌리고 있으면 모기들이 엄청나게 막 근질없고 막 미친단 말이야. 그리고? 못 끌지. 막 빠따 들어대면 그냥 막 이러는 거지. 뭐 이러고 서로 그래서 막 선배들 막 불러 그러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기빵빠레. 이게 왜 하냐면 이건 필요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시대라든지 민물을 가가지고 만약에 막 경계를 쓴다든지 적군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있으면 모기가 윙윙 그리면 다 달라붙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이거면 그냥 총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그때는 죽지에서. 그럴 때는 그런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계속 긁으면 이게 근질었다는데 안 긁으면 그렇게 물린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근질었진 않아. 어우 근데 뭐 진짜 고문인데? 고문이지 그건 고문이지. 고문인데? 아 지금도 나 지금 미치겠네. 한번 긁으면 계속 긁게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모기빵빠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빵빠레, 그래서 겨울빵빠레. 빵빠레는 솔직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기 전에 계속 하는 거고, 모기빵빠레라는 게 이제 한여름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는 없잖아. 이거 고통스러워, 이거. 근데 진짜로 차라리, 이게 뭐야, 얼음물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 또, 하여튼. 그거랑 비교는 못해. 그리고 뜨거운 물 빵빠레도 해봤어. 완전히 온수만 틀어놓고, 문 다 닫고, 다 완전히 뜨겁게 하는 거야. 화상 입을 정도 아니고, 목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닌데.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막 호흡이 막 안 되고 막 죽어. 그죠? 탈진할 거야. 죽어. 그런 다음에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나가가지고 이만한 틈 있잖아. 거기에 막 코만 대고 숨 쉬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뒤질 것 같아 그것도. 그랬는데 교관님이 야 이 새끼야 그거를 못 참아 그러더니 막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딱 들어오시더라고. 딱 들어와가지고 딱 오더니 막 한 1분 있었나? 내가 아무 싫어. 이게 달라있더라고.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동기들 다 탈진해가지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거는 체력이 좋다고 해도 버티거나 이런 게 아닌가? 그렇지, 이제 체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진짜 이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렇지, 정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조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랑 비교를 하면 군이랑 이런 힘든 거에 비교를 하면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정신이랑 몸을 다 망가뜨리고 후기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이제
그 원래는 빵빠레가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취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운동선수들 크레오테라피 네. 들어가가지고 젖산 회복하고 그렇지 이제 뭐 사람의 극한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혈관 이완을 시켜가지고 이제 피로 회복이 굉장히 풀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옛날 때는 이제 운동선수들 뭐 얼음물 다 담그고 들어가는 네. 게 깡다그로 키우는 게 아니고 사실 원래 젖산 회복을 하고 잠도 잘 오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 빵빠레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한 5분이지 어떻게 한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있다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열곡 부르고 하다 보면 그냥 가벌 소리 막 거의 열을 내는 거예요. 와 막 소리 지르고 막 열을 막 내게끔 만들어 하지. 야 막 소리고 참깨도 하고 어디서 소리 지르냐 그래서 가끔 이런 애들 있지. 못 참겠습니다. 그럼 뒤에 존나 맞으면 애들 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옛날 때는 이제 좀 그랬던 것들이 이제 과거 야 20년 전이니까. 20년 부터가 없죠. 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지금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비록 이제 20년 전이지만, 그전에는 이제 80년대는 더 심했겠지. 상상을 좀 초월했지. 80년도 그때 이제 군사, 군부 정권 있을 때는 이게 뭐, 너무 와. 이제 인간적으로도 그런. 근데 이게, 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걸 당하고,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상상만 하게 모기를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게, 물론 이제 진짜 그 분위기라는 게 조성이 되면 어떻게 그렇지. 될지 모르지만 분위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분위기 속이냐 어떤 멘탈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틀려져요. 이제 실훈련 때랑 그냥 평상시에 따라는 멘탈 자체가 틀리잖아. 아무리 이제 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훈련 때는 정말 긴장감 속이랑 완전 이게 정신력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그냥 바깥에서 이제 똥물 먹으면 금방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훈련 때는 잘 안 나.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훈련 때는 이 정신적으로 뇌에서 그런 거를 생산시켜가지고 다 어떻게 이게 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정신이랑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틀려질 수가 잠재적인 있고. 게 모험가 엄청 많이 올라. 인간은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나도 신기한 게 체력이 안 좋은 애들도 정말 극한의 상황 오면 나보다 훨씬 더 체력이 훨씬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멘탈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로 많이 훈련시키고 그럴 거 아니야. 만약 전시 때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는 진짜 밤새고 굶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 나면 바로 거기서 막 아무리 막 비몽사몽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야 되잖아. 나가! 뛰어들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지금 주나벨 TV가 종교 방송 같아요. 네, 아니 뭔가 계속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 네, 그런 내용들이 네. 우리가 저기 전편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할 때 어떻게 그 성경을 참여하는 그때도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문에 가까운 그런 예 행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력이 옛날에 그런 정신력으로 나오면 나올 때 아 뭐든지 하면 성공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회에 나오면 이게 곤두박질 쳐. 근데 그래도 나는 몇 년간 7, 8년간은 그래도 정신줄 잡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무너지고 좀 이제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인간이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살았던 그때가 아닌 그렇지 옛날에 내 과거 이 진짜 민간인이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좀 게을르고 엄청나게 조금 해이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점점 이제 떠나고 다시 민간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한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송 네, 주라벨 TV입니다. 네,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